네, 선생님들 그 가방 속에 이런 거 들어가 있죠? 맨지플러. 요거는 제가 왜 그랬냐면 교내 봉사를 시킬 때 좀 애들도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을 해야 아 내가 참 보람 있다. 근데 이 쓰레기 줍고 이런 거는 애들도 좀 애들 말로 뽀대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물통 하나 하고 요 그 매직 블럭을 하나씩 주고 학교에 이제 복도 이렇게 복도 벽 이게 요만큼 1미터로 주고 너 요거 가지고 요 복도 벽 나 이렇게 묻은 거 지워 그러면 아 이게 신기하게 잘 지워져요. 그래서 애들이 청소를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상품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상품 중에 그 스티커 유치하지만 여기 펜우스 스티커 하나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께서 학교 폭력 예방 퀴즈 하실 때 이런 상품이 좋아요. 돈이 별로 안 들어. 싸면서도 아이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카카오 스티커도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그 시간 되실 때 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들 혹시 올해 교권사항 처리해보신 학교 있을까요? 교권? 교권사항 네, 어떤 사항? 간략하게 네? 교권사항이요. 네. 어떤 종류의 어떤 사항이었는지요? 네네. 네. 종류만 뭐? 네,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네? 아, 폭력? 신체 폭력? 네. 아유, 참 좀. 근데 그 부분 제가 깔끔만 하면 제 그 김현수 교수 원장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사상 첫은 그 친구가 84학번으로 저하고는 형하고하는 사이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형 술 한잔 해 그래가지고 저 서병원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형 이 얘기 좀 꼭 해줘. 선배님들 만나면 애들이 집에서 엄마랑 갈등을 하고 왔어. 근데 학교 다워 나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해. 그랬을 때 애들 말로 빡친다는 거야. 눈이 돌아버려. 그리고 아빠랑 싸워서 그냥 기분 더럽게 안 좋아서 왔는데 선생님이 꼭 아빠 같은 말을 해. 그래서 그때 애들이 눈이 돌아버려서 폭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그게 그 말하자면 순간 착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 꼭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게 그 얘기 좀 미리 애한테 좀 교육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금 제가 이거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카페에 올리고 그 단톡방에 제가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생활지도부장이고 학법 담당이고 직원 교육하자 지금. 그게 훨씬 노성비가 높죠. 노력 대비 성능이 엄청나게 높다. 그리고 제가 면목고등학교 있을 때는 가장 많은 교권 사안이 비몽사몽 조는 애들 건드려. 그래서 애들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해. 아 이게 참 미친. 근데 선생님들이 애들은 자기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푹 자거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건드리면 에이씨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 선생님이 계셔. 근데 분명하게 구별 지어야 될 거 놈자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굳이 선생님 너 자식아 지금 뭐라 그랬어. 선생님한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시죠. 둘이 막 자가 발전해요. 에스컬레이터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권 사안이라고 갖고 와. 잠자는 사자를 왜 건드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하는 상품인데요.
근데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냐? 애들 잠 깨우기. 제가 이걸 고3 애들 수업 때까지 써봤거든요. 잠자는 애들 이렇게 귀에다 대주잖아요. 애들이 종이 쳐도 안 못 일어나잖아. 근데 이걸 귀에다 대주니까 눈뜨기 전에 웃더라. 그래서 굳이 애들 잠자는 꼴을 보기 어려우시네. 건드리지 마. 특히 남자 선생님이 여자 여학생 건드리면 이미 성추행으로 고소됐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좀 험악해. 그렇게 재미있게 좀 유머러스하게 넘어가시라고 소개 드린 거예요. 이거는 뽀로로 마이크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뽀로로 마이크. 네. 다음 10번 문제. 그 다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계산고등학교 학생부장이면서 학급 담당자의 남주입니다.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친구에게 메시지로 화가 났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은 그 답을 제가 생각한 답을 얘기하면 저는 이거 싫어한 행동을 제지하기 전에 그냥 한대 맞을 것 같아요. 네가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해라고 되어있는데 내 마음이 모모해 모모해. 아, 내 마음이 싫어해. 왜냐면 난 소중하니까.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의 그런 말 들으면 맞을 거, 한데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 메시지인데 애들이 친구에게 화낼 때 야!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네 정확한 마음을 전달해줘. 자, 그럼 선배님하고 같이 해보자.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주문해듯이 해야 돼.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다 같이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때때로 엄마한테도 화낼 때가 있지. 엄마한테도 그렇게 화내면 되는 거야. 엄마한테 씩씩대지 말고 정확하게 엄마께서 그러시니 시작. 엄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난 아빠한테 화가 났어. 시작. 아빠께서 그러시니 내 마음이 그렇네요. 왜냐면 전. 이렇게 선생님한테도 화날 때 있지. 그럴 때 뒤로 돌아가서 우리 담쌤 새끼는 이러지 마. 앞에서 화내란 말이야. 선생님께서 다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나.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삼단어법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엄마 아빠도 그렇게 배우게 되고 여러분이 이 다음에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하면 배우자도 이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한다. 우리나라가 화의 덩어리의 나라 아니냐?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야. 화가 넘치는 나라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욱해서 살인사건도 날 수 있는 나라거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연습을 하자. 우리 1년 내내 우리 반에서 화날 때 세 마디로 말하자. 다시 한번 끝으로 다시 한번 더 할까?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수고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예. 청안중학교 유림민입니다.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사생대 때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알바 형이 안 보는 틈을 타 주머니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형이 눈치를 챘는지 다가와 꺼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안 그랬는데 왜 생사람 잡느냐고 우기며 물건을 내놓지 않고 욕을 하며 버텼습니다. 형이 녹음에 신고한다고 해서 더 열받아 욕을 했습니다. 얼마 뒤 법원에서 재판에 나오라고 해서 그냥 안 갔더니 의혹죄를 저질렀다고 100만 원 벌금을 내라 해서 엄마가 네가 벌인 일이니 내가 책임져 마시며
내 세뱃돈 통장에서 뺏어냈습니다. 협가로 법원에서 300만 원을 또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더 많아요, 세 배. 두 번째 300만 원은 왜 또 내라고 할까요? 10년 넘게 모아온 제 통장에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요즘 뭐 걸리면 학생들 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제가 봐도 뭐 우선 우기고 보니까요. 그다음 우기도 안 되면 욕하고. 네, 이렇게 되면 네, 맞아요. 네. 도둑질한테 걸렸는데 지가 네. 먼저 소리 지르고 먼저 성질을 내죠. 네, 편의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이거 모욕죄 예, 네. 모욕죄 맞고요. 네, 거기 그 또 올라와서 성형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도 않았으니 판사님께 잘못을 빌어서 현찬을 파네. 아마 정신적 피해 보상. 네, 정답은. 예, 300만 원까지 당연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거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하고 생활 교육을 뭐 장난처럼 해요. 욱하고 욕해서 얼마? 이거 손을 흔들어. 욱하고 욕해서 얼마? 400만 원.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욕할 때. 흥분하지 말고 맞대고 욕하면 너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럴 때는 녹음해 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욕하고 싶은 세상에 살고 싶으면 통장에 얼마는 있어야 돼? 400 정도는 있어야 돼. 전과는 기본 애들한테 피해보자. 네, 다음 12번 가장 중요한 문제. 네. 괴산 독점 청와대부장 곽권영입니다. 폭력 특강을 하신 손해 원장을 하시던 전직 검사님께서 손해원에 오는 아이들과 일반 청소년이 평소에는 잘 구별이 안 되었지만 잘 관찰해 보면 손해원들에게는 땡땡이가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북한은 승질머리. 제가 수업할 때 실제 저는 이거 할 때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그냥 땡땡땡땡땡이라고만 줘요. 제가 보강들을 할 때 저는 이거 가지고 들어갑니다. 생활진도 보다 보강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이거 하는 거지. 그때는 만 원짜리 문상을 탁 꺼내요. 그리고 이거 맞추면 만 원짜리 문상을 준다. 흔듭니다. 애들 눈이 흔들리기 시작. 애들에게 만 원짜리 문상은 적지 않은 파워가 있고 흔들. 그러면 땡땡땡땡땡 해도 답이 나와. 만 원의 힘이죠. 그리고 이걸 제가 충격을 보면 주죠. 근데 안 되면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이걸 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돌 가든지 말든지 해서. 애들이 뭐 씩씩거리고 있어요. 왠지 낌새가 안 좋아. 그럴 때면 슬그머니 달아서 걔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해원들 공통점 이렇게 그럼 얘가 교육받은 게 있잖아. 그리고 많은데 충격도 있잖아. 얘가 딱 씹어다. 그렇다면 이거는 강지원 변호사님, 강지원 변호사님이 부장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부장 검사 시절에 저 일정 연수에 강의하러 왔어요. 80분 강의라는데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왜 들어왔냐? 결국은 우기더라고. 그래도 밥 먹을 때, 축구할 때, 테니스 볼 때 일반 애들하고 똑같은데 그 아이들이 다 순간적인 우기를 못 이겨서. 인생에 발목 잡는다. 욱하는 것도 습관된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냐? 감사합니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 청천중학교 학생부장 차준식입니다. 13번은 김정석 선생님이 시의 제목을 세 글자로 표현해라 했는데요. 쭉 보면 뭐 정답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도센 생일빵은 축하를 빙자한 폭력, 감도센 얼음땡은 게임을 빙자한 폭력, 감도센 뿅망치도 게임을 빙자한 폭행, 공을 빌려 펑크내면 미안함을 빙자한 갈취, 기절놀이는 장난을 빙자한 살인미수, 모둠에서 패스 안하면 연습을 빙자한 빠돌림, 페북으로 익명 저격해도 익명 빙자 사이버 폭력, 아이스케키는 관심놀이를 빙자한 성추행, 의자 빼기는 장난을 빙자한 폭력, 잘못 던진 공을 가져오라 하면 셔틀 빙자한 강요,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은 것을 깜빡 빙자 갈취, 헤드락은 레슬링 기술 빙자한 폭력,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장난인가 아니면 빙자한 그 무엇인가? 정답은 그 빙자한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기절놀이 영상이 뉴스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세요.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이른바 기절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학교 측이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기절놀이 영상입니다. 학생들이 방중에 기숙사 방에 모여 다른 학생의 목을 조르고 기절한 학생의 뺨을 때려 깨우며 쉴 새 없이 기득거립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처럼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한 달 동안 당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자거나 기절을 하지 거의 20분 정도 걸렸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모두 7명. 이들은 기절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중풍갈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몰랐던 해당 고등학교는 논란이 커지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네, 네 실제 영상. 네, 다음 문제. 예. 15번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14번 문제를 풀게 돼서 당황하고 있는 연풍중학교 학생부장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14번 문제를 보면 2번 친구가 3번 친구에게 야 1번이 너보고 뭐뭐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3번이 분해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 누가 가장 치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많은 학생이 답한 것이 정답입니다. 친구들의 심리를 예측하는 게임입니다. 제 생각에는 말을 전한 2번 친구가 가장 찌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안을 만들고 친구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그 목적이 제가 볼 때는 3번 친구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그 찌질한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선생님 요 마이크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그 생활지도부장에게 명절은 사실 애들 수학여행 가는 거죠. 수학여행 갔다 와서 또 3일 동안 잘 쉬었어요. 그때 갔다 오자마자 신고가 하나 됐는데 애가 코뼈가 부러진 거야. 뒷담을 깠다고 그러니까 그 뒷담 저희가 깠다는 놈을 가서 때렸는데 정통으로 코가 부러졌어요. 사안 조사를 해보니까 A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 얘기 들으니까 집에 가서 얼마나 열받아. 이 찌질한 것들 뒷담 깠다고 하는 놈이나 전한 놈이나 뒷담 듣고 하는 놈이나 하나같이 찌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열받아서 가다가 지금 승용차가 이렇게 주차를 그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 그 못난이 상용차가 고개를 나오고 또 켜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저거다 찌찌지 상용차. 그래서 그 다음을 바로 제가 자체적인 시간에 이걸 학습지로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큰 필요 없잖아요. 조그만 채에서 학급판에 모든 학급에 학급판에 다 넣었어요. 그리고 조사 받은 거죠. 그때 1위가 당 1위가 뭘까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바로 그 1위가 집단 전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계를 냈어요. 자, 이 통계를 내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교내 봉사하는 남자. 저는 이 사회, 이 라이프 스킬 학습지를 통계 내는 건 다 걔네들 몫이에요. 학교에서 아주 집에 가서 편하게 그 발을 좀 자 다 쉬어서 전교생 발 다 쉬면서 그러면 걔네들이 꽤, 아, 애들은 집단 전하는 아이로 가장 찌질하다고 생각하고 발을 좀 자 쓰면서 애들이 그걸 느끼죠. 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내는 역할은 누가 한다? 교내 봉사. 저는 교내 봉사가 없으면 조금 서운해요. 늘 있어야 돼. 비서처럼. 그래야 잘. 네. 한번 아까 말씀드렸고. 네, 요건 21번 역시 통계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서 거두시고 또 이거 통계는 누가 내? 뭐 비대면도 상관없죠. 예, 통째로 다 주고 통계 내와라. 아주 훌륭한 봉사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다 푸시고 네, 저기 책이 4권이 남아있네요. 그거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5분 동안 문제 푸시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거기 가서 책 한 권씩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검색 게임 아이의 심리를 돌아가셔서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 참 그 생활지도 어려운 게 이 미인정 지각조태예요. 특히 고등학교. 난 저런 애들이 좋아. 앞에서 말을 하면 제한이 되고 건의가 되고 그런데
3분만 더 드릴게요. 네, 이렇게 방학 숙제로 애들에게 주시면 어떨까? 인쇄해가지고 모든 학생들한테 주고 계약신을 갖고 와라. 또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하나 열어주고 노래해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좀 재미난 학교 폭력 예방기 좀 해볼까? 제가 네, 다 하셨나요? 다 하신 네. 안경을 가져가셔도 되고 책을 가져가셔도 되고 네. 기대면 학교폭력 예방 교육, 2학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이렇게 기대면을 하시면 어떨까? 네, 눈 풀어서 이 종이들 등교하는 날 나눠주고 집에서 풀어가지고 검색해서 답을 찾아서 갖고 와라. 그러면 이거로 네, 다 하셨어요? 6번을 제가 네, 오늘도 정답 맞출게요. 1번은 1번도 사연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애들이 사실은 뭐 이 부모가 불화를 느낄 때 애들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애들이 마음이 아픈데 담임한테 와서 선생님 마음이 아파요라고 참아 쑥스러워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자꾸 뭐 아프다고 해요.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꾀병이라고 합니다. 꾀병이 그건 무슨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기쁨에 걔 집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헤아려 주고 그러니까 땡땡이 치지 마. 네 인생 발목 잡아. 대신에 여기에 지각과가 있는 어마무시한 괴담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담임 선생님들도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부장님들한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게 이거 꾸준히 하시면 사안이 절반 이하로 줄어요. 할만 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간절하게 이제부터 여기 밑 그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강사야. 이제부터. 그리고 제가 모든 자료, 파워포인트 원본 파일 다 드립니다. 한글 파일, 이것도 원본 파일로 다 제공할 테니까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충북 생활교육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2번은 학부모용입니다. 학부모총회 때 제가 이렇게 됩니다. 애들한테 말 듣고 하게 하세요. 엄마들이 말 듣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뒷담을 해요. 앞에서 어른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만 애들이 뒷담이라는 언어폭력을 안 합니다. 자기 의견, 의견일 뿐이죠. 3번 이것도 제가 섬찟한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누구네 엄마, 아무개 엄마 장애인 아니면 내 손에 장애인 있지. 진동스틱 이놈들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누구네 엄마 장애인 아니면 내 손에 장지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알잖아요. 이게 영예훼손이고 언어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끔찍한 사건 아시죠?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이것 때문에 아빠가 아무도 이혼했다 엄마 아빠 안 계시다 그래 애가 화가 나서 살인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절실합니다. 사실이다 할지라도 틀린 말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이다. 다음 4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병 무슨 병? ADHD. 근데 ADHD의 치료제는요 ADHD의 백신은 동료들이에요. 가장 큰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지난번에 초등 선생님 오셨을 때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이 노래 가르쳐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얘가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는데 이때 친구들이 따돌리니까 얘가 그냥 막 들이대고 막 수업시간에 엎드리고 난리 붙고요. 친구들이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3월 초에 이 노래 가르칩니다. 왜? 밤마다 두세 명씩 있어. ADHD가. 그럼 이 아이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걔가 걔는 또 3절 끼워주고 뭐 해줘야 돼? 칭찬해줘야 돼. 내돌릴수록 그 아이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 이 노래에 내가 겪는 어려운 ADHD 나 된다고 공격하지 마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걸. 이 노래는 제가 지어서 김현수 원장한테 감수를 받았어요. 김현수 원장은 ADHD 전문가니까. 4번 칭찬. 5번 나 떠는 거 원인은 우울감이더라고. 예, 이거 태어날 때 경쟁률 3억 대1이었죠. 이건 남자 선생님이 좀 불리하죠? 3억 대1이었어. 어? 지덕질 아니야. 지덕질 아니야. 5번 성질이 뭐도 진정도 받으면 안돼요. 어? 책이 아직 두 권 남았네? 왜? 제가 아까 퀴즈 들었나? 이 노래를 올림픽공원에서 제가 작사했을 때 그날 날씨는 어떤 날씨였을까요? 네?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아닙니다. 눈 오는 날 정답입니다. 네, 그날 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꼬마 눈사람이 생각나서 그 노래를 손에 책 한 권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이 이제 제가 만약에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을 주제 드라마로 한다면 그 주제가가 두 번입니다. 주제가를 쓴다는 마음으로 썼어요. 제가 교직 35년을 있어보니 애들 잠자는데도 다 사연이 있더라. 왜? 서글픈 슬픔.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애들은 잠을 선택합니다. 또 까칠한 애들 다 따져 사사건건 따져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따지는 게 알고 보니까 이 서글픈 응? 이게
슬픔이 뭐가 돼? 구덕. 슬픔이 구덕이 결국 따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따지고 이럴 때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하고 싸우면 가시가 부러지는 수밖에 없어요. 녹여야죠. 슬픔이 가시 돼요. 벤터지 날 읽느냐고 손가락 짓마. 벤터지 벤터지 읽는 애들 무협지. 옛날에 우리 친구들은 무협지를 읽었죠. 다 왜? 서글픔을 읽는 데는 딴짓하고 싶어. 고등학교 2학년 문과애가 전교 2등 하는데 그 녀석이 제 수업 시간에 와서 부복 제 영어 시간에 소설책을 읽는 거야.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자식 난 무시하나? 그런데 한 10월쯤 돼서 애가 축소구에 연필로 상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누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요. 뭐 사고로요? 아니요. 어머니가 말기 아니었어요. 근데 애가 어머니를 보시고 상고 지나고 왔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요. 내가 걔를 걔한테 시비 걸지 않길 잘. 갔다 오더니 수행평가해. 그 전에 수행평가 자체가 아니야. 그 아이 속에 무엇이 있었더라? 마찬가지로 슬픔이 있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학과제. 네, 요거는 하루 1% 목표에도 덧다리는 90% 0.1% 잡아도 몇 년이면? 3년이면 100%, 3.3% 이거를 퇴임하고서 제가 이제 내가 체력을 키워야 된다. 퇴임할 때 제 목표가 전국 어디든지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강의한다였어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체력이 돼. 그래서 그때부터 조깅을 시작했는데 한 100일쯤 지나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랬어요. 근데 100일이 됐는데 하나도 안 달라지고 아예 속도 상하고 그래서 아 이게 뭐 하루 1% 해도 또 안 이게 쉽지가 않네. 그래서 낮춰 잡았어요. 그럼 하루 0.1% 잡자. 그리고 계산은 0.1%는 1000일이 돼야 되니 1000일. 1000일이 되면 3, 3이고 3년이 되면 1000일이 되겠다. 제가 3년을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제 카톡에 기념이 104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체력이 그리고 쉽게 피로해지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이 노래를 만들고 이게 저의 아침에 새벽에 주문이에요. 주문. 왜냐? 지루하잖아요. 오늘 운동해 마라. 이런 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인한 이 주문입니다. 하루 1% 목표에서 120까지 산다. 180까지 하루 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 만점.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들도 창작하셔. 하루 하루 몸하면 이번 방학을 맞아서 선생님들도 하루 하루 몸하면 내 몸보다 만점. 창작을 해주시면 창작하시고 그리고 애들한테 방학 과제로 얘들아 이거 여러분만의 버전으로 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2절을 창작해. 그래서 음성 변조해도 되니까 열심히 열심히 안 그냥 열심히 하나 해도 상품 준다. 영상으로 올려도 좋고 음성으로 올려도 좋고. 네, 거기 창작하신 분들은 저기 상품 좀 남아 있나요? 가서 상품 고르시죠. 네, 창작하신 분들 가서 상품 고르세요. 두 권 남았는데.
자, 그럼 다짐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서로 우리 네, 선생님은 네. 하루하루 독서하는 내 지혜는 만점. 올려는 독서하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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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운동하면 내 체력은 만점. 아, 체력? 뭐, 지금도 만점이실 것 같은데요. 네. 나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실천하는 내 건강은 만점. 내 건강은 만점. 저기 형들은 학교가 어디? 증평 전부고 박원명 선생님은 10년 전부터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고요. 제가 선생님 호가 수호공인데 어쩌면 글이 그렇게 깊이 있고 아이들을 보답했는지 강사를 초빙하셔요. 증평 전부고 박원명 선생님. 네. 박원명 인내하면 내 성격 안 맞아. 재밌는데? 네. 하루하루 실행하면 내 인생은 많죠. 실행? 실천? 실행? 실행. 네. 하루하루 운동하면 내 몸무게는 많죠. 우와. 그리고 빼고 싶으시군요. 정치고 싶은데 제 평생 보이시고. 네. 하루하루 대화하면 내 지자는 많죠. 실천하면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면 내 인생은 나. 즐겁게. 네. 하루하루 챙기면 내 가족은 많죠. 챙기 그만 챙기. 자신을 위한 목표. 아니야, 자신을 좀 챙기고 목표 그럼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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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하루하루 노력하는 내 인간관계는 많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포스가 굉장한 신데요. 선생님, 비슷하네요. 하루하루 운동하면 내 건강은 많죠. 네, 그건 많죠. 네. 하루하루 인내하면 내 인성은 많죠. 네, 모두 인내하면 네. 여름방학 담임 학생들한테 네. 전화 한 통 하면 학생들의 여름방학은 만점. 이야. 아이 근데 내 인생이 만점이어야지. 아, 선생님들이 오늘 쭉 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관계 속에서 자꾸 자기를 돌보려고 해요. 네, 자기 목표부터 일단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세우시면 네, 뒷면 보시면 거기 사회적 기술이 있고요. 네, 그 사회적 기술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학습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들, 학교 통합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미리 인쇄를 해놓으세요. 이 자치적응이라는 게 괴물 같아서 뭐 좀 해보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고 막 이것저것 뭐 안전교육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막 그러다가 담임들이 놓치고 있어. 뭐 그냥 뭐 또 틀을 하면 되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날 자치적응 하래. 근데 담임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담임도 난감하고 애들은 시끄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기술 학습지를 교실에 한 10장 전교생 분량을 10장 정도 인쇄를 해놨어요. 해놨다가 아, 눈치를 보니까 이번 주 자치공 시간은 별게 없어. 그러면 슬그머니 넣어드려. 그럼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들은 좋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다 걷어서 그 통계는 누가 한다? 네, 징계 절차의 혁신. 교내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해갖고 와. 그렇게 하시면 그걸 그 콘텐츠를 또 전교에 알리고 이렇게 해서 좀 2학기에는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맘때 제가 무슨 생활지도부장 베테랑같이 보이시지만 2010년도에 괜히 객기부리다 생활지도부장 돼요. 그냥 뭐 업무 희망원에다가 내기를 아무거나라고 썼어.
제가 나이 50대든 해. 이제 나이 50인데 뭐 아무거나 주면 해야지 그랬던. 근데 객기부리면 해필 나한테 생활지도 부장을 주기라는 생각은 0.01%도 안 했습니다. 근데 2월 15일 날 담임 교감 선생님한테 송 선생님 생활지도 부장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내가 아무거나라고 할 땐 그거 아니었거든. 근데 나이값이 있으니까 참아 거절을 못해. 그래서 정말 1학기 내내 3월 3일 날 사폭사안 첫 사안 걸고 그 사안 해소하는데 아침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쪽 부모 합의 보는데 합의가 아니고 그 회복적 서클 이쪽 얘기 저리 이쪽 얘기 이런 얘기 7시간 해가만에 해소가 돼요. 그리고 한 학기 내내 해보니까 밖에서는 생활지도부가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 알맹이가 없어. 뭐가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그래도 그때부터 7월 이맘때입니다. 제가 또 완전 소진이잖아. 그래서 교감 선생님 하루 쉴게요. 병가를 내고 춘천 의암댐에 갔어요. 제가 힘들 때를 찾는 곳이에요. 의암댐을 6시간을 건넜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야 이게 뭐니? 이게 대한민국의 생활인데 이걸 쉬어도 안 되고 뭣도 아니잖아 이게 지금. 교대봉사 시키면 사회봉사 시키면 더 웃긴다. 출석정지 시켰더니 이 자식들이 당하는 줄 알아?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다 바꾸자 다 의심을 보자.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공부입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보람이 되는 건 뭐다? 선생님들이 뭐 해주시는 거야? 학교 가서 강의하시고 또 이웃 학교 가서 바로 품앗이에서 강의해 주시고 네, 단톡방에서 앞으로 만나기로 하고요. 네,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근 시간 지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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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